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2절 다 같이 소리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에 자격이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려 해도 대학에 입학 자격이 없다면 대학 시험도 칠 수가 없죠. 내가 회사에 채용 시험을 보려고 할 때 자격 미달이면 채용 시험을 못 치죠. 천당에 들어가려도 자격 미달이면 천당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자격 미달이면 은혜를 못 받죠. 그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그것입니다. 늘 와서 너는 자격 미달이다. 너 같은 것을 기도한다고 응답받을 택이느냐? 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너 같은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느냐? 너 자격 미달이다. 항상 마귀의 참소는 우리 자신이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늘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말을 들으면 그만 기가 죽어서 움츠려지고 자신을 잃어버린 거 말이죠. 그러나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만.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것입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자격을 주신 이가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자격이 있다고 도장을 막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 자격 없다. 그렇지 않냐? 우리는 맞았어. 나 자격 없어.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합당하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너를 자격 있게 만들어주셨다. 마귀의 말을 들으면 나 자격 없어. 나 무자격자야. 그러나 하늘을 시합하면 내가 내게 자격을 주었다. 누구 말을 듣겠어요? 마귀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들려온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빛 가운데서 여러분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빛 가운데가 뭡니까? 이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빛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 빛입니까? 예수님이 빛이시지요. 캄캄한데 빛을 비추신 이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 이외에 빛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빛이 있으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합당한 자격을 주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합당한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난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을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몸짓고 피 흘려서 모든 죄가를 다 청산함으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은 어디 있느냐? 빛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다. 예수님 밖에서는 자격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말이 맞아요. 너 무자격하다. 맞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자격해요. 절대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 빛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우리는 빛 가운데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격인 것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공부 많은 사람, 공부 못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그것은 세상에 분별하는 것이고 그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그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격이지 예수님 이외에 어떠한 것도 자격이 안 돼요. 이물 잘났다고 자격이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이물 못났다고 자격이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돈 많다고 자격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부자라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귀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서, 마귀는 어두움인데 어두움 가운데서가 아닌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겠습니다. 그럼 성도의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업이 있어요.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면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요새는 상속법에 의해서 아들만 상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딸도 똑같이 상속이 다 있어. 장남만 상속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다 공평하게 상속을 받아요. 그러므로 재산에 있는 부모 자식 집에 태어나면은 공평하게 아들, 딸 차별 없이 모두 다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지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 빛 가운데 들어오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다 기업이 주어진 것입니다. 기업,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나의 기업이죠. 중소기업도 기업이고 대기업도 기업인 것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바로 기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일정한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주셨어, 합당하게 해주시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기업은 무엇이냐? 그 기업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주고 사준 기업인 것입니다. 그 기업의 첫째가 의의 기업인 것입니다. 죄악 덩어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의롭게 된 기업인 것입니다. 이 기업이에요. 우리 삶의 터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죄 없다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모두 다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 덩어리요.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 치고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죄 덩어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의롭다는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너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뭡니까? 죄를 안 지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기업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름날 장맛비가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햇빛이 쨍 났을 때 마당에 있는 가만떼기 하면 탁 절쳐보세요. 캄캄하고 습기찬 가마니 밑에 있던 온갖 벌레들이 햇빛을 보고 기걸 초풍을 하고 기어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가마니 밑에 습기차고 어두운 데 살던 벌레들이 빛을 보고는 도망을 치지 않아요. 모든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님의 빛 앞에 기겁 초풍을 하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에 살던 죄인들은 예수님의 빛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전부 지옥으로 도망을 칩니다. 어두운 곳으로 도망을 치지 밝은 곳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빛 가운데서 받은 기업, 상속이 뭐냐 하면 의로움인 것입니다. 의로움은 햇빛과 같이 빛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축축하고 습기찬 가마니 밑에서 나와서 태양빛을 받고 맑고 밝고 환해져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두운 지옥으로 가지 않고 광명한 천당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을 얻었다. 굉장한 특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용서받은 의의 기업을 얻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은 기업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업입니까?
둘째 기업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얻은 두 번째 기업은 성령 받아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 기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 우리 상속은 성령인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이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보혜사는 돕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아무도 못해요. 우리가 성령 오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우리 힘으로 못 믿어요. 이 육신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법을 걸머질 힘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지혜를 걸머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태산 같은 율법의 짐을 걸머질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납작하고 되고 말아요. 완전히 납작하게 되고 말아요. 절대로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짐을 못 짊어져요. 그러면 이 짐을 어떻게 짊어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우리가 시행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능히 걸머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능히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이 약해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율법은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 법입니까?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걸머지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약한 육신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승리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전부 가짜요. 성령 없이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날 힘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날 힘이 없어요. 성령 없이는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실천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도박하고 방탕하고 세상을 따라 그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 파도에 휩쓸려가지요. 성령이 와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기업인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을 기업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는데도 알지 못하고 성령께 의지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성령이 오셔야 영적으로도 살아가고 심적으로도 살고 육체도 치료받고 건강하고 생활에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축복은 성령이 와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돕는 자로 돕는 자가 되어서 와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되어서 와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안 도와주는 사람은 내 혼자 힘으로 이 세상에서 낭패하고 실망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와서 도와주심으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돕는 자로서 와겠다는 이 기업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령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눈에 보이는 것은 감각적인 지식이고 눈에 안 보이는 지식은 계시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돼요. 믿고 알아야 돼요. 하늘나라는 믿고 아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보고 아는 것이지만 하늘나라는 믿고 아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하늘나라는 믿고 아는 것이다. 세상 나라는 보고 아는 것이다. 아, 성령이 보이면 알겠다. 그럼 뭐 안 돼요. 하늘나라는 성령이 있는 것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니 세상은 이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못 보니까 난 모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제가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는 저희를 안하니 저희는 너희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고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고 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옆에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믿고 알아야 돼요. 보고 알려고 하면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니 알지도 못한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했지. 못 보니까 알지 못하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알지요. 알고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고 성령께 부탁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사오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법도 지킬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착실히 할 수도 있고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업입니다. 용서와 의가 기업인 것처럼 성령의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식어져 버리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성령이 기업으로 주어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속으로 준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것이요. 세 번째 기업이 뭐냐면 치료가 기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라파라고 합니다. 라파란 말은 의사란 말인 것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의사니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함인 것입니다. 치료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치료하는 성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치료하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찌할 수 없이 치료 안 할 수가 없어요. 치료하러 가시고 치료하러 오시고 치료하고 주님의 생활은 늘 치료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치료하는 성품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도 치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빛의 상속을 받은 것이 치료인 것입니다. 치료는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주장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내 몫을 내가 차지해야지. 내 몫을 내가 차지하지 못하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입에 떠넣어주지 않습니다. 내 몫은 내가 차지해서 내가 주장을 해야죠. 우리 어릴 때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많고 어머니가 부엌에 밥을 하고 난 다음 반찬을 세워놓으면 애들이 달라들어서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늘 싸움입니다. 아침에 밥상 차려놓고 밥 오기 전에 뭐 제가 먼저 좀 맛있는 거 집어먹으면 우리 여동생이 엄마 오빠가 다 먹는다 이놈의 기집애 무슨 잔소리 하냐니. 이 밤낮 자기 목 전쟁인데 밥이 탁 들어오면은 어머님께서 전부 내가 먹으라 크기 전에는 먹으면 가만 안 둔다. 백미에다 뛰는 사람 좀 준비하고 있다가 어머님이 먹으라 하면 그때부터는 맛있는 것 생각할 여가 없어요. 빨리 먹어야 되니까 내 몫에 태인 것 내가 먹어야 되므로 열심히 주워먹지 열심히. 그 요사이 자꾸 저보고 왜 밥을 빨리 먹냐 그럽니다. 저는요 5분 이내에 다 먹어버려요. 어릴 때 하도 내 몫에 태인 것 내가 먹으려고 빨리 먹어놨어. 이제는 도저히 천천히 먹을 도리가 없어요. 훈련이 그렇게 됐는데 씹기 전에 먼저부터 위장에 넣어놔야지 우물우물로 씹다가는 위장에 들어갈 여가 없지 않아요. 어릴 때 습관이 평생을 간다고 어릴 때 빨리 먹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요 사이도 느긋하게 먹어야 되는데도 빨리 먹음으로 내 같이 따라다니는 우리 제자나 장로님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내가 일어서는데 자기들은 이제 출발합니다. 나는 끝내고 일어나는데 이제 출발하다가 먹지도 못하고 그냥 숟갈 놓고서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은 내 몫에 태인 건 내가 미리 먹다가 그렇게 됐어요. 요사이 우리 한국에 제일 많이 죽는 병이 위암인데 위암은 어머니 병이라고 합니다. 왜 어머니 병이냐? 어머니가 음식을 할 때 맵고 짜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부터 입맛은 어머니 손길에 따라서 입맛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먹는 습관이 여든까지 가요. 나는 지금도 우리 어머님이 만들어 놓은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는 시골 어머니 무슨 그때 조미료가 있었습니까? 음식 재료가 있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만드는 음식이라는 것은 무슨 전부 다 우거지니 무슨 뭐 무살아서 찢은 것이니 뭐 이런 것인데 요사이 보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최고로 맛이 있어요. 어머니가 만들었다면 맛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랄 때 어머니 손길로 입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옛날로 돌아간다고 나이를 먹고 나니까 어머니 음식이 자꾸만 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머니가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만들어주면은 자식들이 맵고 짠 음식에 습관이 돼가 그걸 자꾸 먹기 때문에 위암이 걸려요. 위가 암이 걸리는 것은 맵고 짠 음식에 들어가서 위를 자꾸 자극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는 암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의 위암을 줄이려면 어머니들이 음식을 조리할 때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만들지 말고 싱겁게 애들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입습관이 싱겁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매고 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는 매고 짠 거 먹어도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우리 음식은 굉장히 맵고 짜요. 경상도 음식이기 때문에 경상도 음식은 별로 재주가 없고 맵고 짠 것이 음식입니다. 경상도 음식은 맵고 짜요. 맛있는 음식은 전라도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내가 여행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정말로 음식 가지가 맛있고 입에 감칠맛이 나는 것이 전라도 음식이에요. 그러므로 맛있는 음식 먹으려거든 전라도 여자에게 장가가야 돼. 제일이요. 전라도 음식이 제일 맛있고 제일 맵고 짠 것은 경상도 음식이 제일 맵고 짜고 그런데 저는 그 맵고 짠데 훈련이 돼가지고서 평생에 늘 맵고 짜게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올해 목회하라고 아직까지 병 안 걸리고 살아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하간 치료하는 것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몫입니다. 밥상의 몫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병을 안 들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사는데 병 안 들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과로도 하게 되고 환경도 어려워지고 홍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병은 늘상 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병이 자꾸 들어도 자꾸 나아야 돼요. 병이 안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들면 또 나아버리고 들면 자꾸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는 치료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몫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알고 병이 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를 극복으로 해버리면 또 이기고 또 이깁니다. 우리 취하실 목사님 매일같이 오늘 또 이겼습니다. 오늘 또 이기는 거예요. 어제 이긴 것은 다 지나가버렸어. 오늘 또 이겨야 돼. 새롭게 이겨야 돼. 이게 우리 여러분의 빛 가운데 얻은 기업입니다. 치료는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이건 뭐 남의 것 동량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왜 세상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받을 때 형제간에 눈에 불을 켜고 내 목 차지하지 않아요? 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도 재산 나눌 때는 1포도 양보가 없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막 멱살 잡고 칼부림하면서도 제 목 차지하는데 왜 우리 주님이 주신 기업을 느슨하게 생각합니까? 악착같이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의 기업인 치료를 기도와 믿음으로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신 내 생명의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가장 큰 행복의 기초가 건강입니다. 뭐 아프면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고래떡 같은 집에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그러면 건강은 치료는 나에게 준 기업인데 빛 가운데 기업인데 아니 나는 자격이 없어. 주님이 합당하게 했다고 말하는데 왜 잔소리가 많아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파지하도록 합당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지하고서 나는 예수님의 말이 합당하니까 이 기업은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 오늘 병을 다 활활 틀어버리고 병이 있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붙여놓고 살 필요는 없어요. 병하고 뭐 인연이 있다고 동거하겠습니까? 틀어버려야지. 여러분의 기업은 치료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업이 여러분께서 저주에서 해방되는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상속으로 준 것은 가난입니다. 이 지구가 가난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기를 내고 이마에 땀이 흘려 먹고 사는 우리는 첫 인류의 조상에게 상속으로 받은 것은 가난과 저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식들도 여러분 벌써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많이 결정돼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입에 금숟갈, 은숟갈을 물고 태어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잘 살면 태어날 때부터 은숟갈을 입에 물고 금숟갈 입에 물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극빈하고 가난하면 태어날 때부터 누더기 입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전에 만화에 보니까 그 어지가 자식 데리고 길을 걸어가는데 큰 부잣집에 불이 나서 활활 타고 막 뛰고 꿀리고 울고 야단을 하고 소방차가 오고 하니까 자식이 가면서 아버지 우리는 저게 집에 불날 걱정 없으니 좋지요. 이 녀석아 다 애비 덕분인 줄 알아라. 애비 덕도 잘못 받으면 이렇게 맞습니다. 애비 덕을 잘 받아야지. 애비 덕을 뭐 이렇게 받으면 되나요? 그러나 어찌할 도리 없이 태어날 때부터 애비의 덕을 운명적으로 이미 안고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미국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정부가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나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어린애들 보십시오.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옷도 못 입고 맨발 벗고 세상에 파리가 그렇게 들어붙는 거 처음 봤어요. 온 눈에 온 입에 파리가 와글와글 들어붙고 배는 못 먹어서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집이라는 것은 참 흙담집이에요. 처참한 가난을 대물림하고 상속받은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의 그 가난의 대물림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거기에다가 인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난의 대물림하는 건 너무나 비참하죠. 우리 한국도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얼마나 가난한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 도저히 상상을 못해요. 일제시대 말기에 우리 한국이 가난한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아마 안 해야지 말은. 해봤자 소용없지. 정말로 아프리카였다고. 정말 우리 아프리카였다고요. 아프리카와 별 다름 없었어요. 그랬는데 불과 6.25 사변 난지 제 때문에서 50년 만에 엄청나게 잘 살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잘 살게 되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딸이 미국에 시집가서 사니까 미국에 딸네 집에 간다고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미국이 꿈같은 나라인 줄 알고 로스앤젤레스 내려서 비행장에 내리고 난 다음 딸 보고 이게 미국이냐? 이 진짜 미국이냐? 아이 엄마 미국에 왔지 어디 왔어? 인천공항보다 못한데 인천공항이 여러분 세계적인 공항인데 인천공항이 LA공항을 어떻게 비교한단 말인 겁니까? 그래가 공항에서부터 낙심을 해버렸어요. 그게 로스앤젤레스 시내를 달려보니까 빌딩도 서울보다 별 볼일 없거든. 아이고 미국이 천당인 줄 알았는데 별 볼일 없군. 나는 좋은데 시집 보낸 줄 알았는데 별 볼일 없는데 시집 보냈구나. 탄식을 했단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 여러분 미국 뺨칠만 치면 우리 한국이 오늘날 잘 삽니다. 한국의 시골들 지금 가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한참 부흥회 댕길 때는 여러분 시골로 나가서 저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 시골에 가면 너무나 너무나 가난하고 해부노였어요. 그때는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사례비를 못 줬어요. 그래서 뭘 주느냐. 감자 한 포대, 부리 석 대, 뭐 그런 걸 주었어요. 그래서 부흥회 하고 난 다음 장항상 열차에서 대구로 저 대전에 오면 거기에서 부흥사들이 다 만나요. 나도 거기 부흥회 오고 신영근 목사도 오고 뭐 김동일 목사도 오고 뭐 저 부흥사도 오면서 저거 넌 뭐 받았어? 그러면 저 나는 강냉이 받았어. 나는 보리 받았어. 어떤 사람은 닭을 떡 한 마리 받아가지고서 닭을 떡 한 마리 받아가지고
부부자라고 부흥회해도 사례금 줄 돈이 없어요. 그러는데 요사이 뺨칠만하고 기절 초풍할만 합니다. 요사이 여러분 천안에 가나 청주에 가나 뭐 광주에 가나 전주에 가나 여수 목포에 가나 서울하고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한국이 엄청나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편안했습니까? 늘 남북 대결이 돼 있어서 많은 돈을 군사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나라가 혼돈스럽고 노사 분쟁이 있고 정치적 분열이 있고 데모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여러분 두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고 하늘이 복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우리 절대 안 돼요. 그 하나님께 왜 복을 주었습니까? 우리 한국이 회개하고 국민의 3분지 1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삼천리 반도 38선 이북에 북한 보십시오. 지금 북한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노동을 하는데 하루 종일 일해서 얼마 버느냐? 북한의 현실정이 지금 현실정이 한 달러입니다. 한 달러. 한 달러면 1200원이가 어? 1040원. 1040원. 하루 종일 일해서 1040원 받아요. 생활이 여러분 너무나 막지하게 또다시 북한의 굶주림이 파도치고 올지 모릅니다. 벌써 300만 명이 굶주려 죽은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북한의 농업이 얼마나 낙후되냐면 감자를 심어서 캐니까 감자 알맹이가 매초리 알만 하다. 우리 한국에 감자 심어놓으면 감자 알이 주먹만 한데 감자 알이 매초리 알만 하다. 그리고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를 따보니까 엄지손가락만 하디. 왜 비료 없지요? 농약 없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과테말라에 갔을 때 여러분 아예 그냥 기절하고 초풍을 할 만한 일을 보았었어요. 과테말라의 한 시골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깡패 두목을 전도를 해서 회개를 시키는데 그 깡패 두목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미친 듯이 복음을 증거해서 온 동리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동리에서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사냐면 빨간 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노? 홍당무? 홍당무보다 더 좋은 말이 있는데 당근, 당근 맞았어. 당근. 역시 여러분이 나보다 낫군. 당근이요. 그런데 당근이 보통 요만 하지 않아요. 요만 한. 그래서 당근을 심어가지고서 겨우 먹고 사는데 온 동네 사람이 다 회개를 해서 교회에 모였어요. 모여가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우리 소도시가 가난하니 잘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기냐냐? 당근이 입안해요. 나 거짓말 보탠 것 아니에요. 우리 전부 다 가서 입을 딱 벌린 것은 당근 하나가 이만하게. 그래서 미국 농무성에서 기술자가 파견이 되어서 땅이 특별히 다른가 온갖 과학적인 조사를 당해도 다른 것 조금도 없이 똑같은 흙에 똑같은 지질이에요. 근데 전에는 요만한 당근이 그 온 동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부르시고 난 다음 당근이 많은데 그럼 특별한 종자자라고 그 당근을 가서 다른 땅에 심어보니까 다 요것만 해요. 미국까지 갖다 심어놔도 다 요것만 해요. 그런데 이 당근이 그만해요. 그 우리 시립인의 회장 김순배 장로님이
원래 농산물은 못 가져오는데 그거 숨겨서 가져왔다고. 그거 구경시키려고. 이거만해요 당근 하나가. 그런데 당근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소문이 나니까 관광객이 구름떼같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서 온 남미나 온 북미에서 당근 구경하러 오니까 당근 팔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아예 호텔이 쓰고 숙박업소가 쓰고 관광상품이 팔리고 그 동리가 과데말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리로 변화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제주를 지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그 척박한 땅에서 살 길이 막연하고 어렵고 가난한데 그래 어떻게 요만한 당근이 이만한 당근으로 변화됩니까? 그 하나님 기적 아닙니까? 바로 그 기적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항상 보릿고개에서 우리 고생했잖아요. 보릿고개 여러분 안 당해봤죠? 우리 어릴 때 보릿고개 당할 때는 보면요 학교에 가면 애들이 태반으로 줍니다. 보면은 밥을 못 먹어서 못 일어나니까. 그런데 흙 있지 않아요? 질긴 흙, 찐득찐득한 흙. 이 흙을 담아와요. 흙을 그릇에 담아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학교에 와서 흙을 씹습니다. 흙을 심으니까 흙을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어요. 그러니까 햇빛에서 아침 초에 앞으로 나란히 타고 서면 조르르 도미노같이 넘어져요. 햇빛이 비치면 어지러워가지고서. 그리고 뭐 애들 얼마나 금시 이 옆자리가 비워요. 이거는 쟤도 병들어 죽었고 쟤도 어제 죽어서 화장했다 그러고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랬는데 그 가난을 어떻게 나라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와서 그런 이야기하면 웃긴 소리예요. 내가 어린아이들에게 그 이야기 했어요. 그때 너무나 가난하고 배가 고프니까 왜 라면 끓여 먹지 그랬냐고 그래요. 요 사이 애들은 생각해도 가난하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된다는 건데 라면이 어디 있어요? 라면이. 그런데도 당근의 기적이 우리 한국에 난 것이 지금 보릿고개가 어디 있어요? 쌀이 너무 남아 돌아가서 쌀을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데만 막대한 국비가 소모되는 것입니다. 쌀이 너무 많이 감당할 수 없어요. 뭐 홍수가 났다 해도 매년마다 평년작 이상의 쌀이 수확되는데 한국에 무슨 농토가 많습니까? 산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4천만 동포가 먹고도 남게 쌀이 많이 생산되니 이거 웬 말입니까? 옛날에 내가 학교 갈 때 우리 아랫집에 가면 아침에 나하고 같이 갈 그 친구의 집에서 멀건 풀죽을 먹고 있어요. 멀건 풀죽을 먹고 있는데 그 방 안에 벼가 이 두 가마니 쌓여 있어요. 그 내 친구는 풀죽을 먹고 기운이 없어요. 이렇게 오늘 학교 갈까 말까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 저기 왜 쌀가마가 볕가마가 두 개나 있는데 저거 찌어 먹지 왜 이랍니까? 그래. 나를 가만히 보내면 저게 우리 운명이요 생명줄이 저걸 찌어 먹으면 명년에 우리는 심을 것이 없다. 저걸 명년에 다시 모짜리를 만들고 모를 심어야 우리 가족이 살아남지 저것은 절대로 배가 고파도 먹을 수가 없다. 종자씨앗이다. 그처럼 밥 구경하기는 너무나 힘들었어. 밥은 좀처럼 구경하지. 그런데 요사이는 뭐 밥이 막 너무 흔해 빠졌어. 뭐 한국에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 어제도 제가 신방 갔다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어찌 종류가 많은지 눈이 아주 거슬려요. 한두 가지만 하는지 한 가지만 하는데 하면 되겠는데 왜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모르겠어. 다 먹지도 않는데 그만큼 우리가 낭비가 많아요. 그만큼 풍요하고 잘 살게 됐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성도의 빛 가운데 기업이 형통인 것입니다. 축복과 형통이 기업인 것입니다. 온 세계가 가난에서 해방된 나라들이 다 예수 믿는 나라 아닙니까? 아담 이후로
대물림하고 받은 그 가난에서 해방된 나라들이 다 기독교 선진국들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시관 쓰시고 가시 못에 박혀서 저주를 청산했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축복과 형통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복받아 나누어 줘야지.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 성도의 참 생활인 것입니다. 자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도 주고 우리는 축복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 형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아서 받은 대로 자꾸 가난하고 얼벗고 굶주린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기업인 것입니다.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기업이 이제는 최고의 기업이지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활을 주셨죠. 죽을 몸이 다시 살고 약한 몸이 강하게 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고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이 되고 영생할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게 우리 성도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창창해요. 너무나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늙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아이고 목이 왜 이렇게 주름살이 지냐. 젊으나 젊은 청춘 다 어디로 가고 이제 이렇게 늙은 모습이 나타나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언뜻 아니야 천만에. 이 늙은 몸이 젊은 몸이 될 것이고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될 것이고 죽을 몸이 살 몸이 될 것인데 걱정할 것 없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좋아질 것이니까 희망찬간 걱정할 거 없어요. 늙으면 늙으라지 뭐 걱정할 거 뭐가 있어. 우리 주님 안에서 다 새로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할 것 없지 않아요. 뭐 젊은 아가씨들 이쁘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내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50대가 되면 다 공평하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들도 다 50대만 넘으면 우리 한국 부인들 다 둥글둥글 두구통같이 다 같아요. 뭐 여러분 뭐 온갖 화장을 하고 뭐 온갖 칠을 해도 다 도구통이야. 늙는 길을 어떻게 막아요? 별 도리 없지. 낙심하지 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질 테니까. 주님이 우리 부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이 얼마나 창창하고 희망찬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 그게 우리 상속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따라 말씀하세요. 나로 하여금. 그 다음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세요. 조용기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이 기업을 얻기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자격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아, 이거 오중복음의 기업을 얻었는데 이 기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장부에다가 기업을 단단히 기록해 놓아야 돼요. 오중복음의 기업을 얻었어. 기업은 여러분의 것이요. 오중복음의 기업을 얻었으니 이제 여러분은 자기의 자화상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까? 이런 기업을 얻었으니 자화상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집에 딸로서 태어났다가 부잣집 며느리가 되어가려고 하면 자기 자화상을 바꾸어야지. 그걸 들어보고 에헴 이래 봬도 이제는 나는 부잣집 만한입니다. 자화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꿈을 졸르르 흘리고 오줌통이나 멀고 이거 고시밭에 가서 오줌이나 뿌리던 그 처녀가 이제는 아주 화장하고 물을 손에 붙이지 아니하고
호령하면서 부자집 마나님으로 살게 되었으니 자기 자화성이 달라져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오중복음의 기업을 얻었으니 여러분의 자화성은 어떤 자화성입니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자화성을 가져야지. 사진이 달라져야지. 옛날에 때꿈을 쫄을 흘리던 그 사진 들고 다니면 안 돼. 사진 새로 찍어요. 십자가 사진 틀에 사진 새로 찍으라고. 옛날에 마귀하고 따라다니면서 때꿈을 쫄르르르 그 사진은 이제 없애버려. 그 서랍에 넣어놓고 자꾸 보지 말아요. 기분 나빠. 새로운 사진, 십자가에서 찍은 번듯하고 광채가 나고 아름다운 여러분 새로운 자화상을 마음속에 늘 바라봐야 돼.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의 새로운 모습을 가져. 새로운 모습. 이게 여러분이 새로운 기업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화성이 비뚤어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주님께서 이제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신분을 주었습니까?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재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인 백성인 새로운 신분을 주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이 시험쳐서 얻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는 너를 택했다. 내가 너 좋아한다. 무지무지하게 좋아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너는 왕이 되라. 생명 안에서 왕이 되고 날 섬기는 제사장 되어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놓아라. 그러니 여러분이 다른 데 댕기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병아 물러가라는 건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왕이 아닌 뭐 쫄병이 그런 소리 했다가 뺨맞게. 여러분은 주님께서 왕으로 만들어주셨어.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사망의 세력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므로 신방가서도 왕같이 호령하고 해방과 자유를 갖다주고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 가차이 나올 수 있죠. 제사장은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오지. 일반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와요. 제사장만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대로 기도하고 들어오고 아버지 무릎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들었어요. 거룩한 나라. 천당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내가 천당이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모두 다 개인개인적으로 미니천국이요. 오늘 다 미니천국이 버스를 타고 와서 이제 돌아갈 때도 미니천국이 버스를 타고 가는 거요. 식사할 때도 미니천국이 식사를 한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아 미니천국이 잠을 잔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미니천국이요. 하나님의 주권 행사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신부요, 성령이 도나가는 처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놀라운 여러분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팔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따라 말씀해서 나는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미니 천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아예 천지 개벽할 만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어주신 것입니다. 천지 개벽할 만한, 뭐 안 믿는 사람이 도저히 상상을 못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으니 우리가 감사를 해야죠. 원망 불평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안적 우리가 감사를 해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아요. 늘 이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원망 불편하기 때문에 눈이 자꾸 가리워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되죠. 감사를 하면 눈의 깍질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감사. 자나깨나 아버지께 감사.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흑암의 권세.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흑암의 권세하에서 태어납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다스리는
흑암의 세상. 왜 흑암이냐? 하나님의 빛이 없으니까 흑암이지. 세상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령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깜깜해요. 절벽이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저 짐승과 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그뿐이요. 아무것도 몰라요. 흑암 속에 살았죠. 캄캄한 흑암 속에 살았죠. 흑암의 권세인 원수 마귀와 귀신들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짓밟히고 멸망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빠져있는 것은 왜냐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기 때문에 벌써 뱃속에서부터 죄의 씨앗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마귀는 죄 때문에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죄와 흑암은 이퀄입니다. 같습니다. 죄 있으면 흑암이 있고 흑암이 있으면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죄를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죄가 없어짐으로 마귀의 권세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는 고리가 죄입니다. 죄의 고리인데 죄의 고리가 없어지면 마귀가 잡고 있는 힘이 없이 권세가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지, 죄가 없어지면 마귀가 무슨 조건으로 잡는단 말인 것입니까? 그런데 이 죄는 사람의 힘으로는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천천세세로 마귀가 죄만 있으면 사람을 잡고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죄를 다 청산해버렸습니다. 그런 예수 믿으면 죄의 고리는 그대로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에게는 무지무지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권세가 없어요. 말씀하세요. 내게는 마귀의 권세가 행사하지 못한다. 권세 없어요. 예수님이 보혈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다 사라져버리는데요. 없으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 사랑의 아들 나라, 천국,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습니다. 거기에 오중복음, 삼중축복, 사중 새로운 신분의 기업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옮겨진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나라 백성을 다른 땅으로 옮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땅으로 옮겼고 남이스라엘도 바벨론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다 옮겨버렸습니다. 전쟁에 이긴 나라가 진 나라 백성들을 다른 땅으로 다 옮겨버려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마귀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이겼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옮겨서 예수님의 땅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땅에서 살고 오늘날은 예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옮김 받았습니다. 마귀에게도 살고 그리스도 땅에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옮긴 백성입니다. 이사간 백성입니다. 옮겨졌어요. 여러분 흑암의 세계에서 광명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값주고 구속고 죄사함을 얻다 값주고 보혈로 값주고 여러분을 사서 죄를 용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매일같이 외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도다. 나는 아버지의 옮긴 백성입니다. 나는 마귀의 권세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와삽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오중복음, 삼중축복, 사중 새로운 신분 가운데 나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옮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저는 외워요. 여러분도 이거 자꾸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사간 사람입니다.
옛날에 마귀의 땅에서 이사를 왔어요. 예수님의 나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럼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마귀의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꿈이 달라져야 돼요. 믿음이 달라져야 돼요.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야 돼요.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이사를 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와야 돼요. 그 달라지려고 교회에 와서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는 것은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그리스도의 기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오중복음, 삼중축복, 사중 새로운 신분을 받아 엄청난 변화의 세계,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에 들어와서 성공적이고 승리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